반갑습니다. 고1 내신 비상 박안수편 이번에는 자화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자화상입니다. 여러분들 자화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그린 그림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의미 여러분들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아성찰 이렇게 됩니다. 나를 반성한다고요. 아, 이 시 전체 내용이 반성하는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갈래에서 특별히 문제될 건 없고요. 성격에 보시면 성찰적 되어 있잖아요. 이 성찰이 바로 뭐 반성 조금 전에 말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이야기를 함으로써 반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재를 보면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라고, 자신의 모습을 보긴 보는데 어디 우물 속에 나를 비춰보고 그를 통해 나의 모습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제 보시면 자성찰과 조금 전까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연민과 미움 이게 드러난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신과 화해하는 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징을 보시면 평서문을 사용하여 산문적으로 진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평서문이라는 것은 마지막 종결어미가 비읍 니다로 끝난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산문적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냐면은 보통 시는 운율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는 운율에 그다지 얽매이지 않고 시를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시니까 운율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찾아야 합니다. 다음,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형성한다. 그러면 여기서 찾아야 될 것은 시적 화자가 행위를 할 거거든요. 시적 대상 혹은 시적 화자가 행동을 할 건데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화자가 심리 변화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심리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적 대상이 하는 행위가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 시 전체 내용이 뭐라고요? 자아성찰이라고요. 우물을 들여다보면 우물 속에 으릿하게 자신의 모습이 비친다고요. 그러면 그를 통해 자신을 반성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바로 자아 성찰이 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물은 바로 누군가를 성찰하게 만들어주는 자아 성찰의 매개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종결어미가 비읍니다로 끝나잖아요. 아까 제재개관에서 평서형 진술 있었죠. 이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적 대상이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그 우물 속에 대한 정보가 제시됩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라고요. 우물 속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 어떤 정보? 달, 구름, 하늘, 바람, 가을이라고. 우물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자연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시 속에, 문학 작품 속에 자연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상징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이연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물 속의 자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된 표현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연적 소재들을 지금 어떻게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열거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파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원래 파란이잖아요. 파란. 그런데 시 속에서 음악적 효과, 시적 효과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문법을 어겨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적
허용이란 말을 쓰거든요. 시적 허용이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지금 제가 설명할 게 뭐냐면은 파란 바람이 사용되고 있는 표현상의 특징을 설명할 겁니다. 거기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이 뭐냐면 공감각적 심상 혹은 이미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둘 이상의 심상이 동시에 사용된 것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감각적 심상을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읽어내어야 하느냐 하면은 요 용어를 사용하세요. 감각의 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각의 전이가 무엇이냐? 전이가 뭡니까? 옮아간다라는 거죠. 즉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옮아가듯이 표현하는 것을 감각의 정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푸른 종소리라는 시적 표현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종소리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떤 심상이에요? 들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된 것은 청각적 심상입니다. 그런데 푸른이라는 것은 뭡니까?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사용된 것은 시각적 심상이라는 거죠. 즉 시적 화자가 시인이 종소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 종소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듯이 표현했다고요. 즉 청각적 심상을 시각화시켜서 표현한 겁니다. 제가 금방 뭐라고 했죠? 청각적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고요. 이게 바로 감각의 전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감각적 심상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파란 바람 보세요. 이게 이 지문이 비상과 신사구에 실려 있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설명이 다릅니다. 비상에서는 이 바람을 자, 파란 바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교재 비상은 이 바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촉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촉각이라고 기준을 잡고요. 그러면 파아라는 뭐가 되겠습니까? 눈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각적 심상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 파란 바람은 그래서 촉각의 시각화, 감각의 전이가 이루어진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사구에서는 이걸 촉각으로 보지 않고 그냥 파란 바람 시적 허용만 설명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담임 선생님이 출제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공감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전체적인 것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열거법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어디에 한 사나이가 있다고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비춰져 있는 우물 속에 사나이가 있다고요. 그러면 잠시만요. 우물 속에는 자연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한 사나이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물 속에 모두 다 들어있는데 이 사나이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가 우리가 출발할 때 자아 성찰을 다루는 시라고 했죠. 성찰하려면 그 성찰의 대상은 긍정적 대상일까요? 부정적 대상일까요? 그렇죠? 이때 사나이는 부정적인 상태에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초라한 현실의 자아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연은 아름답고 사나이는 부정적. 그러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대조되고 있다고. 대비대조되고 있다고. 그럼 시인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한 우물 속에 아름다운 모습과 초라한 모습.
왜 대조를 할까요? 하나를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얘를 두드러지게 할까요? 얘를 두드러지게 할까요? 그렇죠? 초라한 현실적 자아인 한 사나이를 두드러지게 표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나이에 대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시적 대상에 대한 정서가 나와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그 사나이에 대한 뭐 정서고 그 다음에 그 정서 뒤에 오는 행위가 제시됐네요. 그러면 미움의 정서, 시적 대상에 대한 미움의 정서, 그 다음에 이러한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미워졌다가 돌아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돌아가다고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이제 가엾어진다고요. 가엾어진다. 그러면 이때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민이라고요.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그 사나이가 내가 좀 전에 봤던 사나이가 불쌍하다고요. 그래서 연민의 정서를 느낍니다. 그러면 정서 다음에 어떤 행위가 나타나야 되겠죠. 어떤 행위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들여다보는 행위를 펼친다고요. 그 사나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봤으니까 또 어떠한 정서가 나타나겠죠.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돌아가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이제는 그리워진다라고요. 다시 그리움의 정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의 시적, 부정적인 상태에 있는 시적 대상에 대한 시적 하자의 정서 변화입니다. 정서 변화. 아까 제재개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심리 변화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나이는 사실 시적 하자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한 겁니다. 즉,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정서 변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적 갈등이란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서 변화나 내적 갈등이나 지금 시적 하자가 무엇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까? 무엇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자아를 성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여기에도 계속해서 사나이가 비웁니다라는 문장 구조가 있죠. 여기에도 사나이가 비웁니다라는 문장 구조가 있고요. 각 연마다 사나이가 비웁니다. 사나이가 비웁니다. 사나이가 비웁니다. 사나이가 비웁니다. 동일한 문장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 이를 통해서 유격을 형성하고 있다.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정서 변화와 행위 반복을 읽어내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앞에까지는 자아성찰의 과정이 나왔죠.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엔 뭐가 나올까요? 그리고 자아성찰이 끝나고 난 다음의 상황이 펼쳐져야 할 거잖아요. 보겠습니다. 우물 속에는 또 우물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까지는 이연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똑같이 우물 속에 자연의 모습 그대로 있고 바뀐 부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연과 육연의 변주 혹은 변형을 통한 반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문장 전체가 시행 전체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 추억처럼 사나이가 어떠한 의미를 우리한테 주고 있느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사나이에 추억이란 단어가 일단 들어갔죠.
여기서 표현 방법을 하나만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단어는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지고 있죠. 기본적인 의미에 다른 의미가 하나 덧붙여져서 의미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점층법이라고요. 여기서는 점층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한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어구 첨가에 의한 점층법이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에 변주 변형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잖아요. 이 점층법,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때 추억처럼 사나이의 의미는 앞에 나왔던 성찰 직전의 사나이와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 그때는 성찰 직전에 부정적인 초라한 현실의 자아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자아는요. 성찰이 끝난 다음에 자아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 상태의 자아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추억이 뭡니까? 예전의 모습이라고요. 즉 시적 대상이 자아 성찰을 통해서 예전에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추억처럼 사나이라는 것은 순수했던 자아의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반성을 통해서 부정적인 상태에 있던 대상이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됐죠.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내적으로 성숙된 자아의 모습,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시는지 정확히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다음 여기서 사용된 표현 방법 뭐겠습니까? 여기도 당연히 열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전체 내용이 현실적 자아, 근데 이때 자아는 부정적 상태의 자아죠. 그런데 이 자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 내적 갈등이 어떤 과정? 자아 성찰의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끝나고 어떻게? 성숙한 자아로 바뀌는 모습으로 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의 출제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물이 엄청난 기능을 하죠. 우물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한다고. 내가 나를 들여다보게 만든다고요? 그 다음에 현실 속에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화자가 자아 성찰에 이르게 하고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한다. 같은 말입니다.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문장 표현만 다를 뿐. 그렇다면 이때 우물은 어떤 기능을 한다? 자아 성찰의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서 시적 대상 화자가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화상을 살펴보았습니다.